자, 오늘 오랜만에 전원도로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고령에 있는 전원주택과 커피숍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꿈꾸시는 그런 거죠. 전원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숍을 예쁘게 하면서 그 옆에 전원생활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컨셉에 잘 맞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마당 한번 보면 마당도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. 그래서 이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심겨져 있고, 이런 마당에서 뭘 심고 전원에서 정원을 가꾸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그리고 앞마당에 일단 주차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일곱 여덟 아홉 대까지 될 수 있도록 넓게 주차선이 꺼졌기 때문에 뭐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자, 외부에 보면 이렇게 잔디밭 해가지고 또 주변의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. 고령 도로가라서 접근성도 좋고, 또 여기 이렇게 산과 들판 한 번에 보이는 이런 뷰가 나오는 곳이죠. 여기도 보면 소나무부터 해서 조경이 좀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. 여기 나무도 되게 예쁘게 꽃이 또 펴가지고, 또 오는 길이 보니까 다 벚나무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벚나무가 다 이제 벚꽃이 떨어지고 다 초록초록 순이 다 올라왔는데, 여기도 이제 벚꽃 시즌 되면 아, 장난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. 여기로 소나무도 또 있고, 여기 이제 커피숍으로 쓰는 건물이죠. 그네가 있습니다. 여기 또 그네가 있어서 또 한번 안 앉아볼 수가 없네요. 네, 그네 탁 앉아가지고 아이고. 네, 이렇게 앉아서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 좋겠죠. 흔들흔들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커피숍으로 썼던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지금은 현재 영업은 하고 계시진 않아요. 안쪽 다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블루톤으로 정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여기 층고도 높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노출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에는 화이트 톤으로 다 도색을 했고요. 아래쪽에 블루톤으로 도색을 해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. 여기 안쪽에 자리는 또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바닥에 마감을 조금 돋아서 했고요. 바닥은 이게 다 타일입니다. 타일이 다 깔려서 이렇게 기본 바닥 타일이 되어 있고요. 사방에 창이 다 나 있어요. 이쪽 창을 봤을 때는 저기 바깥쪽 아까 봤던 정원의 경치를 또 누릴 수 있는 창이 되어 있고요. 이쪽도 다 창이 또 넓게 되어 있어서 조망이 좋고, 이쪽엔 통유리 창이 되어 있습니다. 통유리 창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들판 쪽을 바라볼 수 있는 통유리 창이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시사철 좀 다른 느낌의 색깔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셔서 이렇게 앞에 몇쯤 뷰를 보면서 달릴 수 있도록 러닝머신을 또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. 자, 여기 원래는 카운터였겠죠. 원래 베이커리 카페를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쪽에 아마 빵도 전시되어 있었을 거고, 여기 포스기도 있고, 여기는 이제 뭐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제가 다 처분을 하셨다고 합니다. 여기 자리는 아마 여기 쇼케이스가 있지 않았을까, 이렇게 오픈 쇼케이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. 자,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카운터죠. 카운터 쪽에 밑에 하부에 여기도 선반 냉장고가 또 들어가 있고, 여기 뭐 다 기본적으로 커피숍 했던 인테리어들이 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싱크대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. 자,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주방입니다. 주방 뒤편에 베이커리와 뭐 나머지 다른 뭐 음식들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주방이 또 만들어져 있어서, 여기도 뭐 시설들 그대로 받아서 쓰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고요. 안쪽에 또 사무실로 쓰는 공간까지 있습니다. 이 안쪽에는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지금도 뭐 사무실 같은 걸로 업무 보거나 뭐 쓰고 계신다고 해요. 이런 공간도 안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안쪽에 잘 되어 있는 게 화장실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요즘에 화장실도 중요하죠. 화장실도 이게 남자 화장실인데 안쪽에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예쁘게 되어 있어서 뭐 왔을 때 이런 데서 좀 여기 깔끔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잖아요. 뭐 세면대 간접 조명이라든지 거울도 다 잘 들어가 있고요. 좀 안쪽에 화장실 예쁘게 되어 있고, 여자 화장실 좀 더 이뻐요.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거울이 전면 거울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예쁘다는 느낌이 드네요. 조명들도 예쁘게 돼 있고, 이게 사진 찍으면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. 예쁘게 사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. 여기 한쪽에 또 벽지를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좀 특이하다. 이렇게 딱 비치는 모습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네요. 자, 여기 뭐 기본 시설이 돼 있어서 본인이 약간 뭐 손 보셔가지고 커피숍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식당 같은 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식당으로 좀 개조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전원에서 식당 또는 커피숍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 또 내 집이 있어가지고 전원 생활도 만끽했으면 좋겠다, 뭐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위치,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마당 뒤편인데요. 마당 뒤편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이제 다 이렇게 경계 쪽에는 이렇게 나무를 또 심어 놓아서 예쁘게
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노릇노릇하니. 이쪽에는 이렇게 블루베리를 또 키우고 계시네요. 블루베리. 오, 놀래라. 어, 씨. 어, 야. 야, 씨. 와, 간 떨어질 뻔했네. 어우, 놀래라. 자, 이쪽에 이렇게 블루베리 보여드리다가 골로 갈 뻔했습니다. 네. 어. 자, 이쪽에 이렇게 블루베리가 또 이렇게 있어서, 여기 이제 블루베리 심어져 있는데, 뭐 원하시는 데 텃밭으로 얼마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텃밭 공간도 집 뒤편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, 여긴 뒷마당이죠. 집 뒤편 마당인데, 여긴 테라스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광욕. 와, 정말 여기 탁 의자 앉아가지고 일광욕도 할 수 있고, 또 저녁에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, 아무래도 전원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죠. 네,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주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안쪽에 이렇게 신발장 앞쪽에 돼 있고요. 이쪽에는 이렇게 중문 톤이 전체적으로 다 블루톤으로 돼 있어요. 아까 가게도 블루톤이었고 집 안도 조금 블루톤으로 돼 있습니다.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입구 팬트리도 많이 돼 있어요. 입구 팬트리 안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렉 짜서 이렇게 아파트처럼 똑같은 구조다, 그죠? 자,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침실입니다. 첫 번째 침실은 지금 보면 자녀방으로 쓰고 계세요. 자녀방 쓰고 계시고, 이거 보면 층고가 이렇게 되게 높아요. 높아서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더 개방감도 있고요. 자녀분들 지금 두 분이서 같이 침대를 쓰시는 것 같은데, 여기도 창도 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외부 보면서 이렇게 전원을 좀 애들도 즐기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욕실입니다. 공용 욕실인데 공용이 상당히 깔끔해요. 깔끔하고 보시다시피 녹색 타일과 화이트 타일, 좀 더 크기는 똑같지만 색깔이 다르게 톤으로 공간을 구분해 놨고요.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거실입니다. 거실을 보면 한쪽 벽은 이렇게 책장으로 해놓으셨고, 야, 여기가 제일 좋네요. 이쪽 보라고 화살표 아니죠? 네, 꼴대죠. 자, 이쪽 방향에 이렇게 뷰가 다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넓은 통창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밭쪽, 들판 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산세가 좋고 상당히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. 산세가 이렇게 산 능선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. 여기 햇볕도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, 뭐 이렇게 또 뷰가 괜찮아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아까 보면 바깥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테라스로 나가는 곳이죠.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요. 여기 어닝이 다 지금 전동 어닝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키면은 펼쳤다 접어졌다 전동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수동으로 하면 뺑글뺑글 돌려야 되는데 전동은 아무래도 좀 더 편하죠. 네. 자, 그 다음 여기는 주방입니다. 주방도 블루톤과 화이트톤, 주인분께서 확실히 블루톤을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납니다. 모든 곳에 블루와 화이트 계열로 이렇게 투톤으로 맞춰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장들 다 짜져 있고,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도 다 요런 톤, 약간은 좀 북유럽 스타일의 요런 장들이죠. 요런 장들, 요 마감재라든지 이렇게 원목으로 된 느낌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다용도실, 이렇게 건조기, 세탁기들 다 들어가 있고요. 뭐 선반도 있고, 여기 또 김냉장고까지 여기 다용도실에 다 들어가 있고, 다용도실 이렇게 문이 또 슬라이딩 도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 층고가 되게 좀 높아서 여기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예쁘네요. 그래서 좀 더 개방감이 있고 좀 넓어 보입니다. 천장이 뾰족한 천장도 아니고 이렇게 라운드로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편편하고 이렇게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죠. 조금은 독특한 모양의 천장입니다. 천장 끝은 이렇게 또 간접 조명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깔끔하고 럭셔리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는 안방입니다. 안방 쪽 들어가는 안방도 뭐 톤이 전부 다 블루 앤 화이트 톤이고요. 바깥쪽이 잘 보이게끔 여기도 창이 있어서 통풍에도 유리하고 뭐 깔끔한 안방입니다. 안방이고, 요 안쪽에는 또 드레스룸과 욕실이 나오네요. 드레스룸 지나가면 욕실까지,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이 되겠죠. 안방 욕실, 안방 욕실 역시 화이트 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된 욕실입니다. 여기도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와서 여기서 사신다고 해요. 뭐 책 보면 알겠죠. 책 보면 다 어린애들이 많을 것 같은, 네, 그런 책들이죠. 저도 자녀들이 되게 뭐 초등학생, 유치원생 이런데 애들한테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발뒤꿈치, 발쿵쿵, 아랫집 소리 나는 소리, 조용조용,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. 아, 얘들도 뛰고 싶은 게 당연하고 또 남매끼리 사이가 좋아서 두구들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건데 내가 그 얘기할 때마다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어릴 때 자녀들하고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함께 한다면
뭐 그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옆에서 경제 생활까지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 와서 상당히 눈에 띄고 또 좋았던 게 마당에 이렇게 트램펄린이 설치가 돼 있어요. 이건 뭐 봉봉이죠, 봉봉.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봉봉 탈락하면 100원 주고 그거 달고나, 예, 뽑기라고 했죠, 옛날에 뽑기. 뽑기 100원 하면 이모가 15분 태워주고 그랬었는데 뭐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? 네, 저 우리 동네만 그랬나? 네, 그래서 막 설탕 녹여갖고 소다 해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 봉봉 탈 수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넓은 트램펄린이 집 마당 앞에 있어서 뭐 애들 놀고 싶으면 언제 뛰어놀고 할 수 있는 뭐 저희 애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시설이고 또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저는 하지 못하고 저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. 용기가 없어서 도시에 살면서 그냥 제 일을 영위하고 있지만 제가 여유가 된다면 언제나 꼭 이런 삶을 한번 늘 꿈꾸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매물 잘 보셨습니까? 전화를 누리며 원하던 가게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. 언제든 궁금하신 점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